안녕하세요, 유리나무입니다. 자, 오늘은 평범하지만 간단한 다이 하나 하려고 합니다. 전구 타입에서 신형 LED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런데 그 전에 한번 또 그 일반 사회품으로 나온 것 중에 뭐가 있냐면 LED 타입의 튜닝 브레이크들이 나왔습니다. 예전에는 이런 면발광 LED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재비가 워낙 비싸고 개발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LED를 하나하나 박아가지고 브레이크 등을 튜닝하고 그거를 이제 개인이 작업을 한 다음에 뭐 실리콘 작업을 해서 판매하고 막 이랬었는데, 이건 요즘은 공장에서 제대로 잘 만들어서 나오니까 그 제품을 사제품으로 나왔죠. 근데 이제 튜닝 완화 법안이 나오면서 일반 그런 튜닝 제품들도 인증을 받은 다음에 판매를 하게 되면 간단한 튜닝 사항의 경우에는 뭐 구조 변경이라든지 뭐 불법 부착물로 해당을 안 시켜주는, 분류를 그렇게 안 시켜주는 그런 제품이 있어서 제가 하나 사왔습니다. 제품이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인증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튜닝 인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못 받아가지고 그냥 뭐 불법으로 막 타고 다니다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튜닝 인증을 받아서 튜닝협회 스티커를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하고 하면은 불법 튜닝 사항으로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동안에는 불법이라고 생각해서 안 하다가 이제는 해도 되겠다 싶어서 괜찮은 매물이 나와서 이렇게 구매하게 됐습니다. 거의 초창기에 나온 모델인 것 같습니다. 그 거의 뭐라고 할까, 불법일 때 산 거죠. 불법일 때 샀는데 인증 스티커를 구매해 가지고 정품으로 양품으로 판매된 제품을 제가 중고로 오토바이 타고 2천까지 가서 중고로 사왔습니다. 전조링이 워낙에 이제 꼼꼼한 타입이라 그런지 이 박스 같은 걸 안 버렸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대로 제품이 있고, 이게 요즘은 클리어 램프가 있고 초창기에 나온 건 이런 빨간 램프가 있는데 2019년에 구매한 박스를 보니까 아마도 초창기 모델이라서 이렇게 빨간색인 것 같고, 여기 보시면 이 지금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이 그 인증받은 스티커 한국 튜닝 협회에 맞나, 이거 한국 자동차 튜닝 협회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라는 스티커까지 붙어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자동차 등록증에 붙여 놓으면 나중에 자동차 검사하거나 할 때 정상 제품이라고 인증을 받아서 이거를 구조 변경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. 아시겠지만 뭐 헤드라이트라든지 브레이크 등 같은 등화류는 튜닝 구조 변경 자체가 안 됩니다.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. 첫째는 그냥 불법으로 달고 다니거나, 둘째는 이렇게 이제는 바뀌었지만 튜닝협회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해서 장착하는 방법, 두 가지가 있고요. 장착하고 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것도 장단점이 있거든요. 아, 이거 장착 방법은 제가 예전에 그 브레이크 등 교체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같은 방법이에요. 그래서 브레이크 등 교체하는 영상이라든지 그 스컬가드 제품을 장착하는 방법이 두 가지 영상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띄워놨거든요. 요쪽에 두 가지 영상을 보시면은 아마 이 브레이크 등을 떼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모두 장착하고 다시 돌아오죠. 자, 이렇게 브레이크 등 장착이 끝났습니다. 자, 이제 브레이크 등 한번 켜볼까요? 키 온. 무진등 들어오고. 자, 이렇게 저는 뭐 직접 보지 못했지만 아마 이 영상으로 녹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은 이제 깜빡이 켜놓은 상태고, 그리고 사이드에 이게 그 차폭등 효과를 볼 수 있는 LED가 옆에 달려 있습니다. 기존에 순정 공장에서 이거를 따로 제작을 해서 공장을 판 건지 모르겠는데 딱 맞게 장착이 되고,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고, 제품 전체는 완성도도 높고 잘 만들었는데 이것도 분명히 단점이 있거든요. 단점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그 지금 미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. 거의 안 보이잖아요, 그죠? 렉스턴 스포츠의 순정 테일 램프 같은 경우는
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인데 마치 미국 차처럼 항상 미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.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내 차량이 운행 중인지 운행 중이지 않은지도 알 수 있는 그런 미등인데 그게 이 면발광 제품이다 보니까 광도가 굉장히 낮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주간에 주행할 때도 우리 차가 이제 미등이 보여야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미등이 안 보이다시피 한다는 게 단점이고 브레이크 등은 어느 정도 보여요. 그런데 이게 빨간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신형은 클리어로 바뀌긴 했지만 빨간색이다 보니까 미등이 거의 안 보인다는 거 그리고 브레이크 등도 조금 기존의 벌브 타입보다는 조금 취약한 거 그건 사실입니다. 그리고 반대로 야간에는 시인성이라든지 그런 미적인 효과 그 드레스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는 그런 상품이라 저도 안전성 때문에 그냥 안 하고 있다가 요번에 그냥 뭐 한다고 생각하고 요번에 그냥 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LED다 보니까 전구 같은 경우는 벌브 타입 같은 경우는 벌브 각각의 벌브 타입에 뭐 각각의 그 발열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이게 LED 제품이다 보니까 각각의 LED에 대한 발열의 문제를 이 제품 안쪽에 전기를 분배해주는 그 분배기 같은 그 제품에서 발열이 엄청나게 심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일반 주행할 때는 상관없는데 정말 더운 날, 엄청 더운 날 뭐 안쪽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조금 드는 게 사실이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오프로드도 감안되어진 차량이다 보니까 벌브 타입인 이유가 뭐 물속에 이렇게 물이 요만큼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침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물에 젖었을 때 벌브 타입을 그냥 나가면 다 전구만 딱 교체하면 되거든요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물에 잠기거나 해서 에러가 나고 회로에 이상이 생기고 했을 때는 거의 그냥 망가진다고 보시면 돼요. 그냥 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을 장착하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물이 이렇게 잠기는 정도를 요 정도까지는 뭐 도광이나 뭐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는 걸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쪽 부분이 그 컨트롤 모듈이 들어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라고 하면은 보통 뭐 이 정도 도광이기 때문에 거의 뭐 도광 안 하는 게 좋죠. 사실 뭐 연료 주입구도 여기 있기 때문에 이쪽까지 도광 안 하는 게 좋고 이 높이를 계속 보면은 뭐 흡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는 도광을 안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지만 왜 그 지프나 이런 것들 보면은 막 도광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뭐 좀 무리해서 오프로드를 뛰는 좀 그 모험심이 강한 그런 분들에게는 권장하지 않는 튜닝은 분명합니다. 그렇지만 일반적인 저처럼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문제가 없고 그렇지만 조금 안전에 예민하고 조심스러우신 분들은 안 하는 게 낫죠 사실은. 그렇지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그냥 한 거고.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브레이크 테일 램프 교환한 영상 보여드렸고 브레이크 테일 램프 교환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컬가드의 제품 장착하는 거라든지 전구 교체하는 걸로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장착은 굉장히 뭐 별거 아니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튜닝 제품 애프터마켓 제품을 구매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 알려드린 거 이런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데 의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저도 이제 튜닝을 한 개씩 하고 지금 여기 보면 오늘 잠깐 만나서 텐트도 서로 보여주고 뭐 이런 자리를 가졌는데 뭐 저도 이제 조금씩 하나씩 해나가는 걸 보니까 중고차 다 됐나 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습니다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Check it out!